오늘은 오랜만에 커세어 신제품 3종을 가지고 왔는데, 저번에 보여드렸던 커세어 신규 케이스 커세어 5000D RGB 에어플로우랑 여기에 장착할 수 있는 실제 우드 패널,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커세어 수냉쿨러 IQH150i 엘리트 LCD XT와 측면으로 케이블 연결이 가능했던 커세어 파워 RM1200X 시프트 80 플러스까지 전부 다 장착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5000T RGB 화이트에 빌드에서 잘 사용하고 있었던 본체를 부품 싹 다 분리를 해서 일부 부품만 교체한 상태로 케이스 가리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케이스부터 볼까요? 커세어 5000D RGB 에어플로우 케이스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제가 리뷰했던 커세어 5000X RGB 모델의 전면 패널 강화 유리에서 금속 삼각형의 공기 패널로 변경된 케이스입니다. 그 외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즉, 쿨링에 좀 더 신경 쓴 모델이며 미들타워 ATX 케이스입니다. 풀타워 케이스인 7000D 케이스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사이즈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차이가 있고요. 전면에는 AF120 RGB 엘리트 펜 3개 기본 장착되어 있었고, 상단에는 파워 버튼, USB 3.1 젠2 C포트, USB 3.1 젠2 A포트 2개, 오디오 잭, 리셋 버튼이 있었고요. 공기 흐름을 강조한 모델인 만큼 전면 패널뿐만 아니라 위쪽 패널 또한 동일한 삼각형 타공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고, 이렇게 둘 다 분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먼지 필터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5000 시리즈 케이스의 경우 전면 윗면 패널이 분리가 되다 보니 이런 설계 방식을 활용해 최근에 우드 소재로 제작된 패널도 출시가 되었고, 세 가지 목재 소재로 된 우드 패널 중 하나로 교체를 해서 장착도 가능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모델은 티크인데,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보면 확실히 기존 게이밍 감성이랑 완전 다른 느낌이죠. 최근 우드 소재로 된 케이스가 큰 인기를 얻었던 만큼 분명 이런 우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파츠가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다만 이게 나무 무늬가 아닌 실제 우드라 그런지 가격이 꽤 비쌉니다. 윗면 전면 패널 포함해서 대략 11만원인데 케이스 가격도 대략 28만원에 패널까지 이걸로 교체를 한다면 정말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드 패널은 커세어 케이스를 사용을 하면서 우드 감성을 꼭 느껴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드 패널은 커세어 5000 시리즈에는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 외 특징으로 쿨링 팬 장착은 후면에 120mm 펜 1개, 측면에 120mm 펜 3개, 전면에는 120mm 펜 3개, 140mm 펜 2개, 상단에는 120mm 펜 3개, 140mm 펜 2개가 장착 가능하고, 라디에이터도 상단, 측면, 전면에 최대 360mm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GPU는 최대 420mm까지 장착이 가능하고, 파워는 최대 225mm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측면 이 패널과 하단 이 가이드는 따로 제거 또는 교체가 가능했습니다. 케이스 자체 무게는 11.4kg,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이 있었고요. 파워는 저번에 따로 올렸으니 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파워의 경우 특이하게 측면에 케이블을 장착하는 방식인데, 오늘 소개한 커세어 케이스는 큰 문제 없이 장착과 케이블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커세어 새로운 수냉쿨러를 볼까요? 커세어 IQH150i 엘리트 LCD XT 모델인데, 엘리트 LCD 모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보니 핵심 스펙은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딱 하나 차이가 있었는데 번들 펜 구성입니다. 원래 엘리트 LCD에는 ML120 RGB 펜이었는데 XT 모델은 AF120 RGB 엘리트 펜으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펜 스펙을 보니 최대 속도는 소폭 증가가 되었고 풍량도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데, 저는 H150i 모델이고 기존과 동일하게 H100i, H150i, H170i 전부 다 XT 모델로 출시되었고요. 펌프에 있는 디스플레이 스펙도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IPS LCD 화면에 480x480 픽셀 해상도, 600 칸델라의 밝기, 2.1인치 30프레임, 24비트. 디스플레이는 정지된 이미지는 물론 GIF 이미지도 가능하고 이미지 방향 회전 또한 가능하며, 실시간 CPU 온도, 각종 시스템 정보도 IQ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따로 설정 후 원하는 대로 띄울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시스템 정보 디자인은 가장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컬러가 있었고, 커세어 쿨링 팬 연결과 컨트롤을 좀 더 쉽게 도와주는 IQ 커맨드 코어 컨트롤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 6개 커세어 RGB 쿨링 팬 속도, 조명 제어가 가능한 장치고요. 아, 그리고 설치하면서 발견을 했는데 펌프에 연결된 케이블도 기존보다 훨씬 더 깔끔해졌고 내구성도 좋아졌더라고요. 그럼 오늘 소개한 부품을 활용해 실제로 조립을 다 해보고, 완성된 PC의 모습, 실제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그래픽카드 온도와 CPU 온도는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에 확인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C 사양도 최신 스펙도 아니고 게임 성능 자체가 메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보다는 온도 위주, 그리고 케이스 디자인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enny skirt on, my body in glitter. Platform sneakers, all the boys wanna picture. Two foreign cars, I make rich look richer. Save your breath, baby, I'm not going home with ya. Penny skirt on, my body in glitter. Platform sneakers, all the boys wanna picture. Two foreign cars, I make rich look richer. Save your breath, baby, I'm not going home with ya. Penny skir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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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I make rich look richer. Just save your breath, baby. I'm not going home with ya. Sneakers, all the boys wanna picture. Two foreign cars, I make rich look richer. Save your